안 언니? 유니 언니. 이 제품도 언니네 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고. 진짜요? 와. 내가 대단한 제품 브랜드 딱 두 개. 조선민영 라운드. 아, 덕도. 대한민국의 상식. 언니 너무 재밌어요. 맨날 언니 다음에 또 길게 놀러 와줘요. 배울 게 많아요. Hello my unicorns, welcome back to my channel. We are here at Candyland. So happy to see you guys.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She is one of the girl bosses that I respect and look up to so much. She is the girl boss of Korea Institute of Dermatological Science. Let's welcome Anani! Anani,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안인숙이라고 합니다. 일명 안언니라고 합니다. 안언니, much respect. Much respect. 진짜 제가 항상 존경하던 우리 언니랑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언니, 특히 I know that you have so many recommendations. So 언니가 추천해주는 거는 뭔가 찐일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추천해주세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앰플? 어떤? 아, 전 그것도 궁금했어요. 약간 카테고리 중에 if you have toner, serum, cream 막 다 있잖아요. 아,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은 뭐 컨센트레이션이 있다. 세럼 앰플이 제일 효과가 좋다. 막 이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뭐 섬에 가서 하나만 제품을 발라야 된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세럼. 세럼은 누구나 다 써도 괜찮은 제품. 근데 약간 오일이라거나 복합인 사람들은 크림이나 이건 투머치 좀 약간 무거울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발라야 된다면 세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니는 세럼을 먼저 보고, 그래서 세럼 한번 보고 어떤 게 좋은지 보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뭐 토너라든가 크림이나 아니면 또 마찬가지 요즘은 자외선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선크림 같은 것도 정말 잘 골라야 되거든.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다 하면 어떻게 클렌징을 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클렌징이 잘 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골라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언니 채널 보는 줄 알았잖아. 지금 순간적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왔잖아. 너무 좋아요 언니. 첫 번째 추천해 주실 템은 뭘지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 세럼 되면 보통 우리 윤희 언니는 세럼 바를 때 뭘 제일 집중해서 발라요? 제가 이제 또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 너무 뭐라 그럴지 자극적인 거는 또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제품들 중에서 안티에이징을 원한다면 제품 안에 기능성 화장품이라 되어 있고 주름 기능성이라 되어 있는 제품들, 그거는 한국 시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이 일정량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단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뒷면을 보거나 앞면을 봐서 주름 기능성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쓰면 돼요. 볼까? 맞아, 그거 뒤에 다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이런데 뒤에 그죠? 막 주름. 여기 있다. 이렇게 딱이네. 주름 기능성. 미백 이중. 이것도 뭔가 테스트를 해야지 미백 이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름 기능과 미백에 관계되어 있는 원료를 일정 성분을 넣어야지만 이 문구를 쓸 수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확인하고 사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은 지금 현재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고 해서 내가 이런 광고 문구를 쓰려면 언니네 같은 기관에다 이런 거를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어요. 함부로 썼다가는 가대 광고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니까 이런 것들도 인체 적용 시험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은 팁이네요, 진짜. 근데 보면은 요즘은 다 올리브영이 들어간 제품들도 이렇게 임상효능 평가를 받은 걸 쓰게 돼 있어. 근데 다 앞에 적혀 있잖아요. 뭐에 개선을 줬다. 그쵸, 그쵸.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여드름 피부 피지 개선, 자극 뭐 이런 거 다 쓰게끔 되어 있고, 얘네도 볼까 한번? 여기도 보면은 수분 함유랑 뭐뭐 테스트를 거쳤다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언니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I'm from. 이 제품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도 언니네 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고. 진짜요? 와, 멋있다, 멋있어. 네, 제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에센스의 주름 기능성과 다 들어가 있고 쑥 추출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진정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피부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는 글로벌로도 유명하지만 it's very popular globally.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BOJ, 유리염 조선. 한국 조선민영. 조선민영. BOJ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고 조선민영. 조선민영은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에 유명하지 않았었고 아마존에서 아마 굉장히 핫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우리한테 인상의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인상의료가 들어온 제품들은 매출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 잘 팔려야만 하고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를 보니까 선크림이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별로 나오고 봤더니 콜만 생산했고 사용감도 너무 좋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올리브영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제품. 오, 그래서 여기 아예 따로 섹션이 따로 딱 있어가지고 특히 강남점이랑 이태원점 이런 데 명동점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이런 식으로 DP가 돼 있어요. 나는 조선민여 이 대표들 두 분을 만났었거든. 만났었는데 이제 여자 대표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책임지시고 계시고 남자 대표님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너무 멋있어. 한국 제품들을 해외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조선민여라는 이름을 생각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게 대표적인 한국의 이름 아니냐. 이러길래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느낌 브랜드 딱 두 개. 조선민여 라운드랩. 독도. 대한민국의 상징 독도. 와, 멋있어, 멋있어. 제품 질도 나와 다 너무 좋고 신제품도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 우리 라운드랩 얘기 나왔어. 바로 여기 있네. 라운드랩 더 크게 했네. 더 크게 했네. 아. 더 크게 했네. 꼭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고 싶어. 그죠? 여기서 하나 팁. 팁. 우리나라 브랜드사 중에 마케팅비를 최소로 쓰고 매출 최고 높은 회사. 라운드랩? 그럼 다들 놀래. 브랜드 대표님인데 다들 놀래. 마케팅비를 이렇게 안 썼는데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입소문. 여기는 진짜 올리브영에서 계속 탑을 찍고 이게 소문이 계속 나다 보니까 제품력이 뒤받쳐주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그냥 광고 없이 나가. 대박이다. 마케팅비 최소. 와. 보통은 막 100억을 한다. 그러면 최소 마케팅비는 50억에서 40억을 써야 돼. 근데 여기는 10억도 안 써. 그럼 찐이네요. 완전 찐. 아, 그래서 이제 뭐 국민 토너잖아요. 국민 독도 토너는. 국민 토너는 국민 토너. 또 선크림도. 국민 선크림. 선크림 할 말이 많지. 할 말이 많죠. 저희 선크림 쪽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언니 너무 재밌어요. 언니 맨날, 언니 다음에 또 길게 놀러 와줘요. 배울 게 많아요. 할 말이 많은 선크림. 사실 언니를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생각해, 사람들이 처음에. 왜냐면 3년 전에 언니가 대한민국에 있는 선크림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수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봤어. 그때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해외에서 한국 선크림이 수치가 안 나온다고 막 쓰레기통에 버린 영상부터 시작해서 한국 선크림이나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떨어졌거든. 정말 그런가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놀라운 건 50개 그때 몇 개를 썼더라? 40개인가 50개를 갓 테스트를 하고 20개를 정확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18개가 안 나왔어. 와. 안 나온 정도가 그냥 안 나온 게 아니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안 나왔어. 근데 사실 그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품, 한국의 화장품 법규에 따른 문제이기도 했었어. 뭐냐면 보통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선크림을 제작을 할 때 이게 SPF가 50이 나온다, PA가 뭐 플러스 3이 나온다를 샘플로 테스트를 해. 그런 결과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모처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성분이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굳이 실험을 안 하더라도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브랜드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용감 좋은 제품을 워낙 원하다 보니까 수치는 그걸로 받고 모처방으로 하고 그다음 정말 생산할 때는 그거와 동일한 성분을 넣는다고 하면서 제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유효한 성분들이 안 들어가게 되고 이 그 제형이 바뀌면서 차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심하게 떨어진 것들은 사실 5도 안 나왔어. 와, 50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5도 안 나왔어. 그래서 언니가 이거를 터트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KBT가 바닥을 치겠다 생각을 해서 욕을 먹더라고. 한번 터트려보자. 그리고 그게 12월 24일날 터트렸어. 와. 25일날 완전 전화가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난 거야. 대박이다. 근데 그때 라운드랩 대표님이 우리 원래 고객사였어. 근데 고객사인데 불구하고 나 그냥 터뜨렸거든. 찾아오셨어. 나한테 따지러 오셨나 보다 했어. 근데 오시더니 자기도 몰랐다. 당연히 몰랐겠지. 내가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일단 사과 문구를 올리고 그다음 환불을 다 해드리고 아니면 환불을 원하시는 분도 환불 다 해드리고 아니면 교환을 원하시는 교환을 다 해드리고 하겠다. 당장 홈페이지에다 사과문 또 올리겠다 했더니 바로 가셔서 사과문 올리고 환불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사야. 그렇지. 내가 알든 몰랐든 내가 잘못된 게 있었을 때는 그거를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바꿔주는 게 브랜드사인데 그런 마인드가 너무 재밌어서 아 정말 이분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막 제조사도 연결해드리고 좋은 선크림 만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고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정말 수치가 나오는 선크림이 나오게 됐고 먼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출시를 하게 됐고
그래서 빨리 선크림을 자기를 탄탄하게 잡은 케이스. 아, 너무 멋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딸은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언니가 처음으로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 시츄에이션을. 그래서 많이 알게 됐는데, 특히 다른 브랜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인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꿔서 사과문을 인정 안 했고, 정말 라운드11은 정말 few brands that 인정해 their faults and they apologize and they did it. They updated and they went for it. 그러니까 아, 너무 멋진 사례라고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나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운영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잘 될지 못 될지도 있거든. 근데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 이거를 브랜드를 살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정말 많이 나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분들 하는데도 많이 굉장히 응원을 박수를 많이 보내고 영상도 많이 촬영을 해드리고 했어. 아. 네, 정말 좋은 결과로 일단 소비자들이 그걸 다 알게 돼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라인업이 되면서 좋은 사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그 선크림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선크림들이 다 안 나왔어. 알지. 그 다음부터는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거친 것들만 가져와라. 그래서 선크림의 수치가 나온 것들을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는지 실험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어. 그 다음부터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선크림 비율은 다 수치가 100%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써도 돼.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구독자들이 요즘에 그래도 다른 이커머스에서 쇼핑을 하시지만 올리브영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믿고 그냥 한국 놀러 오면 무조건 찍어야 되는 장소여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얘기다. 우리가 믿고 그냥 상품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일단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니뭐니면 또 우리 자작나무 선크림. 오케이. 이 선크림이 시작하면서 이 그다음부터 많은 선크림들이 이 제형과 유사하게 많이 따라하게 됐죠. 그쵸. 그래서 약간 그 포뮬러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진짜. 비슷해. 왜냐하면 일단 테스트를 할 때도 소비자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사용감에서 효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걸 뽑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포뮬러가 없다 보니까 많이 흥미를 냈었고 이 선크림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선크림, 선크림 마찬가지. 보면 사용감도 살짝 핑크톤이 돌고. 그러네요. 이렇게 핑크톤이 도는 성분들을 보면은 이제 피부 진정시키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르면서도 진정이 될 수 있고 톤업도 살짝 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사용감이 좋고 번들되지도 않고. 네.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됐나 봐. 어떡해. Alright guys, thank you guys so much. Today was a little bit short, but we're gonna have Anoni back on the channel. If you want, comment below. 그리고 언니 오늘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 짧아서 할 말을 다 못했어.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당연하지. 그리고 언니 채널에 꼭 가서 don't forget to follow her. I will leave all the details in the description below. Thank you and we'll see you in the next time. Bye! 안녕! 안 언니, 유니 언니. 안 언니, 유니 언니.